여기 가세요. 헌혈님 분합운동이 뭐지? 야 헌혈 해야 돼. 헌혈을 양념갈비? 양념갈비 4인분. 네, 헌혈을 주기적으로 네. 해줘야 돼. 봉사활동이라 생각하고 건강해지는 몸으로 하는 게 진짜 좋은 근데 거. 옛날에는 학교로 막 오잖아요. 옛날 헌혈차들이 돼지 소 어떤 건데? 소로 주세요. 소. 근데 아 우리 살면서 헌혈의 집을 본 적이 야 여기 코엑스에 있어. 갔다 와. 요새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하시더라고. 요즘도 그 빵이나 이런 거 주나요? 어 다 줘. 주는 거 많아. 옛날 영화 티켓이랑 주고 영화 티켓도 주고 뭐 네. 맥도날드도 주고 옛날에 현금 줬잖아 현금. 기부권도 있어. 근데 나는 항상 기부권으로 하긴 하는데 헬스도 해줘. 헬스하면서 건강해진 이 느낌에 항상 좋았을 때 딱 헌혈하고 하면 딱 좋아. 왠지 건강한 피를 주는 것 같은 느낌. 좋은 피를 어 운신 있으면 헌혈 못 한다는데 실한가? 맞을걸? 나 그런 것까지 잘 몰라. 맞을걸 형들? 맞잖아. 문신 있으면 헌혈 못 한다잖아. 맞지? 아니야? 호날두가 문신 안 한 이유가 헌혈하기 위해서 맞잖아. 1년 동안 문신 헌혈을 못 한대요. 근데 왜 그런 거지? 그게 피가 아무래도 들어오면 안 되는데 물감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가? 근데 기른 게 있어. 이제 거기 문신 하는 때 보면은 뭐 주사를 맞아본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체킹을 해야 돼. 그리고 해외를 나간 지 몇 달 됐는지 뭐 이런 거 어디를 지역을 맞아. 되게 디테일하게 전날에 술 먹으면 안 되고 잠 못 잔 사람 안 돼. 맞아 잠 못 잔 사람도 안 돼. 나 한 번 잠 많이 못 잤다고 빠꾸 맞았어. 근데 그걸 말 안 하면 모르잖아. 말 안 하는데 내가 모르고 말해봤구나. 그냥 너무 그냥 간단하게 솔직하게 잠 많이 잤어요? 아니 어저께 잘 못 잤는데 그냥 뭐 잤어요. 잘 못 자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나도 기분 나빠갖고 며칠 안 갔어. 아 해주세요. 잠 많이 잤어요. 피뽑으러 왔다가 좋은 일 하러 왔는데 옛날에 어르신들 피 뽑아서 약간 생활하신 분들 있다던데. 생활비 없어가지고 옛날에 병원에서 피 뽑으면 이거 영화에 있잖아. 영화에 허삼관 맞다 하정우 형 나오고 맞다 하지원 누나 나오고 똑똑해 이렇게 최근이 이런 것도 다 기억하고 기억 엄청 많이 알아요. 머리가 좋아.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좀 미쳐있죠. 아니 너는 이 기억력이 엄청 좋은 것 같아. 딱 너 같은 애들이 알잖아. 내가 정말 얘기했잖아. 작지시 딱 개그코너 할 때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마음 편하게 놀아야 돼. 근데 원래 똑똑하시잖아. 소리 좀 줄여주시. 그게 아니라 그 오도시라고 이제 웃기는 역할 하는 애들은 약간 똑똑한 애들 별로 없어 사실은. 막나대. 근데 이런 애들 잡아줘야 돼. 똑똑하게 대본 다 숙지된 그러니까 상태에서. 저희 같은 역할에 요즘에 제일 유명한 게 코빅의 성민이 형. 그치 성민. 옛날에 개콘에서는 뭐 유상무 선배, 기열이 형. 그치. 기열이 형도 진짜 잘 받아주고. 똑똑해. 응. 그 은근 똑똑해. 아니야 술 안 먹습니다. 자, 콜라 사이다 하나씩 주세요. 뭘 몇 번이나 하셨나? 뭘 몇 번이나 했냐고 물어보지. 헌혈? 아 헌혈인 것 같아. 헌혈 이번 연도는 세 번. 헌혈. 세 번인가? 헌혈 60일이면 혹시 헌혈 뒤에 60일이 얼마 전에 61번에서 아 저번 주에 전혈해가지고 6월 달에 해야 되니까 이번 달에는 2번 했나봐요. 이번 연도에 2번 했어요. 이번 연도에 2번 했고 6월 달에 하면 3번째네요. 전혈이 뭐예요? 전혈 피만 뽑는 거. 피 다 뽑는 거. 근데 거기 혈장 뽑는 거예요. 아 맞아. 혈장을 근데 여기 헌혈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혈장이 되게 지금 부족하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혈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혈장을 뽑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전혈을 금방 뽑아. 20분 안에 끝나는데 그 혈장 뽑는 건 1시간이 걸려. 그래서 1시간을 뽑아봐요? 1시간을 피를 혈장만 뺐다 다시 넣고 이런 과정이 있어. 콜라 탔네. 콜라 먹자. 맞아. 근데 나 A형인데 궁금한 게 A형 똑같은 A형이면 수혈이 되는 거야? 혈액형만 같으면? 그걸 모르겠네. 난 수혈에 대해서 모르고 코코파이는 무조건 있더라고. 되게 이게 무슨 전통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어. 코코파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죠? 그렇다고요. 오리온 초코파이 이게 초코파이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과자죠? 외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팬들이 보내주면 초코파이 너무 좋아한대잖아. 빅파이, 초코파이, 몽쉘 그 다음에 브라질은 형 우리나라가 바나나 우유 있죠. 그거에 미쳤대요. 메로나랑 메로나가 브라질에서 게이트 쳤대.
한국 인기 있는 한국 뭐 제과 이런 거 있는데 외국에서는 메로나 없어서 못 판다고. 그 뭐지? 박지성한테 사람들이 되게 잘해줬던 이유가 팬들이 자꾸 초코파이 보내주니까 그거 먹고 싶었고 얻어먹고 싶어. 옛날에 그 리오 퍼디난드 엄청 많았지. 와 몽쉘 맛있지. 몽쉘 최애 과자지. 우리나라 과자 맛있는 거 많아. 근데 또 형 저 과자는 또 잘 안 먹어. 야 그건 진짜 좋은 거야. 술렁 안 했잖아. 그래 너 술 먹을 때 보니까 뭐 이런저런 뭐 군 메로나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부름. 아 메로나님 얘기하네. 올 때 메로나. 아 여러분들 아까 저 운동할 때 보니까 약간 좀 어때요? 좀 이렇게 가다가 그래도 샤이군요? 많이 숨어있는 거죠? 그쵸 그쵸. 이번에 샤이 보수분들이 많이 좀 투표를 안 하셔가지고 투표했어? 네? 비밀. 아 볼품 없었다고요? 난 운동할 때 체중 안 봤거든. 뻔하지 뭐 돼지 뭐. 와. 오우 그렇지. 와. 그치. 아. 근육은 있는데 운동 제대로 안 한 티가 많이 나요? 아이 당연하죠. 저는 프로 운동인은 아니니까. 엄청 크네요. 왜? 자 보름이는 근데 보면 볼수록 참 광송이 같지 않아? 카메라 밖에서 에피소드를 만드네. 왜 그래? 진짜? 저 약간 호감심한데. 괜찮아요. 허리 있어. 아, 너 조심해. 허리 있어서. 다리 풀려서 그런가? 너 진짜 너 같은 애들. 저 약간 밑에가 안 봐가지고. 근데 진짜 너 같은 애들이 진짜 장난 아니고. 진짜 조심해. 너는 등산 같은 거 하잖아. 왜? 너 진짜 이런 그러니까 평소에 잘 넘어지고 이런 친구도 있죠. 등산하면 안 돼. 밑에를 잘 안 봐가지고. 갑자기 사라져. 등산 좋아하냐? 아니 안 좋아해. 야 등산 엄청 좋다. 등산이라는 게 있잖아. 오름은 좋아. 오름. 어? 뭐 오름? 그러니까 지리산 이건 못하겠고. 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산 일출봉. 그냥 한 시간 내에 끊는 거. 그래 요 근처에 많아. 아 그런 거 좋아해. 요 근처에 예를 들어서 인왕산 이런 데 한 시간 있어요. 그래요? 너무 좋아. 데리고 와 지금. 너무 탁 터져주고. 카메라 방송 될라? 될 거야. 될 거야. 뭐 사람들도 많이 안 계셔 사실은. 요즘에 좋아서. 엄청 좋아. 진짜 그 풍경이랑 이런 게 진짜 너무 좋아. 우리 여러분 데리고 갈까요? 그래요. 같이 가는 거. 아 그래? 인왕산 방송 잘 된다고요? 표정이 왜 그러냐 몰랐는데. 되게 아니 시청자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아. 등산 방송 우선 첫째로 많이 안 보겠지. 많이 안 보는데 근데 그게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등산하는 거야 보실 수 있어. 알아. 그래? 재미없잖아. 그래? 그래서 뭐 허영호 형님 뭐 있고 아니, 네가 하는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에이 어몽길 형님 뭐 너 핵객 되는 거 보는 거 되게 재밌더라고. 재미없어. 완전 좋아할 것 같아. 여자가 막 소리 내면 몰라도 맞아. 근데 야 내가 느낀 건데 네. 요즘에 등산을 느낀 건데 등산이 되게 신기한 게 뭐잖아. 네. 여자분들끼리 되게 많아. 그래요? 어 진짜. 그리고 다 예쁘게 하고 있어. 화장을 하고 온다고요? 어 사진 찍고 보려고. 아 진짜? 어 야, 너 지금 인스타그램에 샵 등산 해가지고 쳐봐봐. 인왕산 팝 쳐봐봐. 너무 많이 온다니까. 지금 나도 누구 거짓말 안 해. 다 그냥 어머님들. 아니 절대. 요즘에 젊은 여자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으니까 등산을 많이 하셔. 진짜야. 등산 스타그램. 그래 여기 지금 다 얘기하시잖아. 어우 그러네. 젊은이들이 많네. 엄청 많이 한다니까.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남자끼리 오는 사람 별로 없어. 여자들끼리. 거의 다 여자야. 등산 우와. 내가 최근에 갔다 왔다니까. 두 번 갔다 왔는데 다 여자끼리 와요. 오 남자는 그러네. 사진 거의 안 올리네. 아니 남자는 잘 안 찍어. 아니 안 가. 남자는 가족끼리 오든가 커플로 오든가인데 잘 안 와. 와. 아 이런 거 꼴보기 싫다. 커플. 우리 등산 커플. 근데 진짜 여자끼리 와. 진짜. 산터뷰 재밌겠네. 오 이 여기. 그러게 왜 미쁘냐. 그리고 강아지 많이 됐고. 강아지가 되나? 오, 됐고 애완견 출입금지가 많아. 아니야, 인왕산 됐고. 아니, 풍이별이는 안 돼요. 뭐라고?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포메라서 소형견이라 등산을 못하고. 무영이 저번에 같이 갔거든. 무영이 안고 갔어. 안고? 아니, 근데 풀어도 돼. 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아, 그래요? 오, 안 될 이유가 많이 없네. 어, 다 얘기해봐. 거의 없더라고, 나도 해봤어. 담배를 피기 때문에 등산을 못 가요.
그게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올라가는 거. 나도 담배 진짜 많이 피우는데 필 생각이 안 나. 공기가 너무 좋아. 저는 술을 좋아해서 우선 막걸리를 팔아야 돼. 막걸리 팔아야 돼. 네, 산 그 등산 중턱에서 막걸리를 팔아. 이게 있잖아, 막걸리가 생각날 때쯤에 도착해. 인왕산에 별로 안 높아. 끝이야. 이번 연도 안에 한 가시자. 아니 이번 연도 안에 이제 가야 돼. 지금 딱 좋아. 왜냐면 여름 되면 너무 더워. 봄에 딱 가야 돼. 봄에 상쾌한 바람이 쐬면서 가야지. 더우면 짜증나. 봄하고 가을이 제일 좋거든. 그러면은 실장님이 카메라 찍어주는 걸로 해서 같이 가시죠. 사장님? 촬영해야지. 아 그거 있어요. 뭐 저 여기 예, 달아가지고 아 여기 바로 얼굴에다가 이렇게 아 짐이 딱 좋다. 잘하자. 숄더캠? 네 숄더캠 해가지고 알지? 카메라 그 1박 2일 막 산에서 찍으면 감독님도 죽잖아요. 아 근데 제가 가기 편해요? 같이 가기 왜요? 어 찍어주셔야 되잖아. 내가 오늘 헬스장 끊어줬잖아. 운동도 해야 돼. 같이 가야지. 그 헬스도 같이 그럼 다 아 그래? 비밀리에 다니까. 이게 또 엉덩이 운동도 잘 돼. 허벅지 운동도 잘 돼. 등산 진짜 좋아. 등산을 하는 순간 아 왜 등산을 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든다니까. 형 어디 누구랑 다니세요? 나는 뭐 안 가자는 사람이랑 같이 가고. 나 동생들하고 약간 근데 동생들 종훈이 형님은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너무 달라. 난 전형적인 그 약간 꼰대 약간 후배들한테 엄하고 약간 남잔데 좀 상남잔데 그런 스타일이 저렇게 그런 면도 있지. 형 너무 강영욱 그분 같아. 대통령 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리고 있잖아 교회 형인데 운동 전도 운동 좋아하는 교회 형 있어. 운동 전도 약간 되게 FM이고 근데 놀 때 또 놀고 또 잡을 때 또 잡고 풀어줄 때 풀어주고 사람이 좀 이득이 있게 살아야 돼. 사실 이득이 사냐. 되게 형 근데 저는 제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을 보면 늘 리스펙 하거든요.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되게 리스펙 하거든요. 저처럼 형도 리스펙. 제가 못하는 걸 하시니까 뭐 운동? 아니 뭐 운동도 그냥 하루 이틀 하는 운동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지금 매일 하고 계시고 나는 이거 작년 9월부터 하루도 안 쉬었대 운동을. 어떻게? 이거 아무나 못 하는 거야. 솔직히. 너무 나갔지? 사실 나는 그쵸? 뭐라 그러지? 이게 웬만한 의지력 아니고서는 그런 거 있잖아. 아 오늘 진짜 미친 듯이 가기 싫은 거. 그런 날은 이제 가야지. 응? 출발을 해야 돼. 헬스장을 출발을 해야 돼. 그럴 생각, 뇌가 뭐가 뭘 생각하고 행동하기까지 5초의 시간이 걸리는데 5초가 지나면 안 하는 쪽으로 뇌가 지시를 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듣는 순간 알았거든. 그래서 하기 싫다는 생각 들자마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몸을 일어나야 돼. 어려운데? 몸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움직여. 내가 근데 여기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하기 싫다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자. 여기서 하기 싫다. 에이 우선 일어나자. 야 우선 이따 자. 나는 야 우선 세수하자. 끝없는 자기 압력. 야 오늘 운동하기로 했어. 그치. 일어나야 돼. 피곤해. 더 자자. 일단 늦었어. 내일 가자. 내일이야. 다음에 가자. 안 가게 돼. 나중에 가자. 원래 이게 더 그게 뭐 이게 이제 뭐라 그래 쓰레기 몸을 가진 사람들 정서 사실 인정. 저런 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성이고 성격인 거야. 아니 그리고 실제로 형은 헬스장이 등록한 사람들이 다 오면 망한다면서요. 등록해놓고 안 가는 맛이 또 헬스장이다 연초에. 그런 맛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맛을 안 봐봐서. 어르신들 뭔지 알지? 신년에 새해 소망으로 금연 나 운동 이래가지고 맞아. 1월에 직장인들 막 헬스장 다 끊어놓고 헬스장 또 잘 되는 날 끊으기 또 끊을 때는 또 1년으로 끊어야 싸게 끊으니까 그치, 그치. 아 오케이 어차피 나 몸 만들 거니까 그치. 일주일? 근데 뭐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너는 합리화 하고 싶지 않다는 걸 합리화잖아. 나는 약간 승부욕은 좀 있고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승부욕이 좀 대가 나는데 이 승부욕에 맞췄어 나를. 너한테 지는 거야, 이종훈. 너는 너한테 계속 지는 거야, 이 싸움이. 저한테 져서 좋아요. 그래서 나는, 나 오늘도 너한테 이겼다, 이 생각으로 맨날 가거든. 그래서 뿌듯해, 너무 뿌듯해. 대단한 거야.
나는 처음이야. 학교 다닐 때도 약간 그런 거 있죠. 형 학교 다닐 때 싸움하면 안 진다는 마인드로 싸웠죠. 그렇지. 싸우면. 그렇지. 저는 웬만하면 져요. 이길 수 있어도 져요. 웬만하면 맞아요. 그래 깽깡 물고. 아니 깽깡도 안 물지. 그럼 뭐야? 그냥 때릴 바에는 맞자. 그 왜냐면은 그게 더 좋으니까. 때리면 마음 불편하죠. 맞아. 근데 때리면 마음 불편한데 진짜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때가 있지. 학창 시절에만 싸울 수 있잖아 사실은. 그건 있지. 왜냐면 성인이 돼서 싸울 수 없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안 싸우면 내 친구가 나쁘이거나 그리고 저는 나 자신의 그런 자존심이 꺾일 때가 있잖아. 저는 그런 상황이 진짜 없었어. 나는 별로 있어. 나는 그게 이제 싸움의 이유가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대1 경우가 별로 없고 내 친구가 괴롭힘 당한다 이럴 때 많이 싸워. 1대다수로 형님이? 1대다수는 아니어도 그냥 누구 한 명이 얘를 괴롭혀 치우고 못 참겠어. 보름아 곧 너랑 나랑 둘이 방송하는데 약간 건달들이 왔어. 시비를 걸어. 너 너한테 이쁘네 막 너한테 말하면 안 좋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90분짜리 같아. 알아 찍고 바로 방송 켜지. 바로 유튜브 바로 카메라 유튜브 가기. 그러면서 계속 카메라 왜 이러세요? 근데 저는 건달도 진짜 무서워요. 아 진짜 건달 못 봐서 그래. 네가 말한 건달은 그냥 양아치들 말. 네가 말하는 그 건달 이런 애들 이제 이렇게 육수 흘리면서 이렇게 뚱뚱한 애들 이렇게 문신 여기에 이렇게 8초씩 있고 네? 그런 애들은 건달 아니야. 진짜 건달 형님들 그렇게 티내고 안 해. 내가 본 진짜 건달 형은 문신이 없었어. 진짜 문신이 있어야만 건달은 아니니까. 근데 건달이 나는 멋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 형님 같은 건달이라면 좀 멋있다 라고 느끼게 한 유일무이했던 분. 왜? 어떤 것 때문에? 저한테 한없이 약했어요. 동생? 저 쫄잖아요. 왜냐면 옆에 덩어리도 이만한 사람도 있고 이제 개그맨 하다 보면 이러는데 저한테 한없이 막 약하고 그 더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하시는 모습 보고 막 형님은 내 형님은 왜 문신이 왜 없나요? 문신? 얘기한 게 있거든. 원래 내 나이 때 문신은 나간 애들이 세 보이려고 한 게 문신이지. 형은 샌디 왜 하냐 문신. 근데 나는 그거를 들었었어. 그쪽 세계 분들한테 들었던 것 중에 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원래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 그쵸. 자기 과시나 뭔가 그것만으로 좀 쫄게 만들 수 있지. 진짜 센 분들은 자기가 선택이지. 그건 진짜 센 분이신 거 주먹으로 평정하시는 분인 거 같아. 멋있다. 그리고 패션도 그런 분들은 좀 독특해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자기 스타일로 누가 봐도 건배가 안 보이는 거 같아. 난 너무 싫어. 술자리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들어올 때부터 어디야? 나 여기 강남 청담. 너한테 이제 너 아는 사람이 최근 아니야. 반갑다. 잘 보고 있어. 시어머니가 뚱뚱하네 이거. 귀엽네 이거. 내가 뭐 하나 사줄까? 고기 하나 시켜줘. 맞아. 그래서 고기 만약 사주잖아. 고기 만약 사주잖아. 그 사람이 딴 데서 야 내가 최근 할때 고기 사줬다 내가 믿겠다 내가 이거 된다 이거. 끝도 없이 가는 거지. 그런 분들하고는 이게 좀 우리가 많이 만날 수밖에 없었어. 행사를 그쵸, 많이 하는 행사하고. 때문에 맨날 우리 또 선배님 세대는 막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이야 사실. 그런 분들이 예전에 그거 졸라 웃겼어. 심형래 선배님 나이트클럽 행사 많이 가는데 건달분들이 하도 개그맨들 페이를 안 주고 에이씨 그냥 한번 하고 가면 이렇게 되니까 심형래 선배 그거 있잖아요. 가스총을 가져갔대요. 페이 달라고 안 주길래 가스총을 얼굴에 뿌렸대. 뺨이니까 건달이. 근데 나 가끔 듣는 얘기인데 요즘에 나 가끔 듣는 얘기야. 나 두배 닮았다고. 나 강민경 닮았는데 되게 열받는 게 뭐냐면 저는 두배 닮고 앞에 있는 분은 강민경을 닮았다고요? 두배 보고 싶은 대로 보시는 것 같은데 두배 네? 두배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형보다 형일 거예요. 예, 마음 좀 두배 닮았다면 그래, 자. 딩장국 먹고 있네. 그 형 먹어 살지. 아, 진짜 웃기네. 와, 형님. 응? 요즘에 그 유튜브 형도 보시죠? 유튜브 보지. 윤석이 알아요? 앵무새?
장윤석. 아 그럼 윤석이 그 걔랑 잘 됐더라고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어. 근데 형 그런 유튜브가 한 40개 넘어가. 진짜? 그니까 뭐 낄낄상에 뭐 동네놈들 뭐 멈멈맨 이제 하나 터지니까 이제 개그맨들은 잘하잖아요. 내가 사실은 모르겠어. 이 개그맨들이 지금 너무 잘 돼서 너무 좋아. 왜냐면 아니, 무대가 너무 없어진 상황에서 와, 인정받는다는 게 난 너무 기분 좋고 너무 대견하고 대박. 네. 나도 잘하고 싶어. 갑자기 결론은 나도 해야 나도 하고 싶다. 아니 나는 사실 우리는 공연하는 사람이잖아. 공연하다 보면 그런 거 신경 잘 안 쓰거든. 막 무대를 더 좋아하다고 싶다. 매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희열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잘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제 뭐 나, 세상이 변했잖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참이야. 근데 저 개그맨 대단한 게 알바 형들 개그맨 대단한 게 매체가 변하면서 유튜버로 성공한 가수가 많이 없어. 그러니까 기존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하는 가수는 있지. 뭐 아이돌들, 그치. 뭐 엑소, 뭐 방탄. 근데 배우 중에 유튜브로 대성공한 사람 없잖아. 있지. 뭐 신세경 씨처럼 기존에 인기가 있으니까 그걸 하는 뭐. 연기자 없잖아. 배그맨 유일하잖아. 진짜 무명인데 유튜브를 기회 삼아가지고 그걸로 여러분들 유명한 그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흔한 남매? 그 친구들도 개그맨들이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엔조이 커플 1등 미디어 네 1등 미디어 뭐 급시광 다 개그맨이야. 몰랐지? 진짜 팬들 개그맨 웃었지? 아니면 개그맨 지망생이거나 지금 유튜브를 휘어잡고 있는 친구들이고 뭐 더블비 예방정 완전 몰랐어. 보물성 그러니까 동네놈들 맞아. 저는 뭔가 보통 완전 중국 완전 뭐 하나를 해도 생존력이 조재현 씨도 개그맨 네. 저기 출신이지 저기 이제 김대범 아 김대범 그렇죠. 자주 와요 우리 공연장에. 재원이 같은 경우는 공연장에 가서 아이디어 애들하고 개그맨들하고 아이디어 짜고 도와주고 서로. 그러니까 이게 된다 또 뭐냐면 어떻게 보면 똥꿍기 되게 싫어하는 개그맨 문화가 있잖아 사람들이 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좋은 쪽으로 발전했을 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서로 끌어줘요. 맞아. 좋은 쪽으로 발전했을 때는 꼰대가 네. 나쁘게 생각하면 아 훈수하고 조언인데 네. 훈수하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또 챙겨주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지금 잘된 애들이 나 잘됐으니까 니네 다 안 챙겨주니까 니네 버려 이게 아니라 잘된 애들이 다 끌어당겨요. 너도 해 구독자 넘겨주고 맞아. 너무너무 착해요. 지금 유튜브 하는 중에 사실 쟤는 왜 잘 된 거야 이런 애도 별로 없죠. 다 착하고 평소도 착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라서 더 기분이 좋아. 맞아. 대성형도 아프리카 한다던데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랑 대성한다 검색해보시면 그래 요즘에 동풍년이 완전 네 성대모사 하는 우리 KBS 또 직속 후배거든. 사실 근데 그분이 개콘에서는 개콘 자체가 이제 비스마이 하니까 개콘 자체도 노래도 근데 유튜브에서 확실히 자기 역량 보여주니까 진짜 착한데요. 너 한번 개그맨을 싹 다 불러 한번 해. 제가요? 아니 제가 어떻게 뭐라고 불러야지. 왜 내가 했는데 그건 하려고요. 찾아가서 후배들 그냥 밥 사주고 그냥 뭐 아니 걔네들이 홍대에서 자주 모여 자기네끼리 도와주려고 안 되고 있는 애들 거 막 도와주고 그래. 너무 보기 좋아. 아유. 재원이가 진짜 이쁜 게 그런 거 좀 앞잡고 자기 막 100만 넘은 지 좀 오래됐는데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사실은. 근데 계속 도와주고 보더라고. 아, 후배들 좀 자리 잡겠끔. 후배들이 아니겠지. 동료들이. 동료들. 맞아. 낄낄상이고. 걔네 뭐냐. 너무 착한 애들. 근데 사실 그런 개그맨들이 유튜브에서 하는 소스들이 공개 무대에서 했으면 안 터졌을 거예요 사실. 노노노. 네. 응? 터졌던 걸 한 것도 있지. 터졌던 거? 그 스님 그거는 사실 흔한 남매 터졌던 거. 근데 약간 유튜브에서는 더 이제 표현할 수 있으니까 PD의 편집도 필요하고 맞아. 감흥이 네. 완전 개그맨 감흥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자기가 웃기다고 생각한 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 책임도 질 수 있고 맞아. 예전에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 같아요. 아 이건 나 웃긴데 이제 작가님이 까버리거나 제작진이 재미없다 그러면은 한두 번 까일 때까지 괜찮은데 세네 번 까이면 신혜가 멀어. 맞아.
아니, 나야 개그맨이 꿈이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니네는 신문 방송학과 나와서 괜히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진짜 아직도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개그맨들의 검사를 신문 방송학과 나온 PD가 하느냐. 평소에 농담도 하나 재밌게 못 날리는 사람들이 그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게 있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대로 우리가 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개그를 짜야 된다는 게 맞아요. 조금 이거 관객분들이 봤을 땐 좋아하실 거라는 걸 알고 우리는 검증도 하고 검사를 맞는데 우린 미리 공인장에 올려보잖아. 검사를 받기 전에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우리도 쪽팔리지 안 웃긴 거 막 통과시킬 수도 있냐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거를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사를 받는데 야 재미없어 내가 볼 때. 사실 그래서 개그 프로그램 중에 역대 전성기를 맞았던 개그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이 제작진이 개그맨들을 좀 믿어주는 제작진. 맞아 맞아. 왜냐면 개그맨도 자기가 웃긴 거야 자기가 성공하는 거니까. 그치. 아, 누가 뭐 일부러 웃긴 재미없는 거 하겠어. 맞아. 네. 개그맨들도 진짜 자존심이거든. 자기가 네. 못 웃기거나 이러면은 엄청 쪽팔린 거야. 다른 개그맨들 보기에. 약간 CCTV 느낌으로 이런 얘기 합니다. PD한테 까인 게 유튜브에서 대박나면 기분 째지겠다. 되게 많아요. 그렇지. 지금 대박나는 것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애들이 하는 것 중에. 진짜 애들이 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야. 대부분. 심지어 깨방정 그 승리 있지. 아. 그것도 까였던 거. 따라하는 거. 어. 아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이분은 여기 청담역 근처에서 식사 못하는 일반 시민을 섭외를 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쿵팁이니까 쿵반이 네. 이해해 주시고 쿵반입니다. 혹시 몰라서 생각을 좋게 이미 4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네 고생해 주세요. 어? 뻥이지? 나 하지 말랬다. 아 왜요? 뭐야? 이거 하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무하죠? 안 해야 되는가? 그죠? 말 진짜 잘하신다. 진짜 너무 말 너무 왜 이렇게 잘하세요? 진짜 야 우리 성장 드라마 하는 동안은 내 말을 따라줘야지. 그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원래. 달라지는 게 없는데 왜 해? 하지마. 원래 있는데 전혀 내 얼굴이 아 하지마. 근데 이게 약간 니네 코플러 같아. 아니야. 진짜 이거 느낌이 약간 느낌이 그래. 그러면 안 돼. 남자친구가 나 여자친구가 나 오늘 이거 할 거야. 뭘 우아해 안 해도 이쁜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성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윤곽주사 같은 거지. 아유 나우 봐봐. 근데 몰라 내 주위에 그 성형을 많이 하는 친구가 많잖아. 어? 형 주위에요? 어? 아니 친구가 있어. 아, 그 친구요? 예. 성형은 막을 수 없어. 저는 성형은 없어. 아, 왜 하냐고. 그러니까 보조개를 왜 하냐고. 이뻐지냐? 그게 만족이야. 다. 원래 보조개가 있는데 1년 고민하다가 하려고 하는 자신을 비추기 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그때 왜 안 말렸어 이러지 마. 어? 나중에 너 비 오는 날 비 내리면 여기에 물 보이고 막 빗물 보여가지고 그거 2주 후면 되게 자연스럽거든. 아, 의사들 상술이지. 너 잘 때 침 흘러가지고 여기 보조개 보여있고 해가지고 이상하면 또 안 또 마음에 안 들면 풀 수 있대요. 어, 풀어주는 거야. 얼마 주고 해? 그거 어 진짜? 네. 돈 때문에 그랬잖아. 아, 네가 주는 거야? 뭐야? 이거 무슨 법이에요, 이거 지금? 3천은 내고 내 돈 주면 안 되고? 아유, 너무 맛있다. 훈이가 오늘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것도 없어가지고 뭔가... 아, 원래 오늘 하는 날이에요. 성장 드라마 편대 주는 거야. 매주 3명인데. 말고 2명 언니가 더 있어요. 근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성장 드라마라는 편대 주는 중이에요. 저는 옆에 있으시고 제가 사신 가슴이 얘 그만 둔다고 했거든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애 최고처럼 착한 애가 없는데? 형. 저. 착한 사람. 왜? 안 착해요? 너 착하잖아. 형한테 착하지?
태곤이 안 착한 건 그냥 착한 사람 진짜 별로 없네. 진짜 착한 사람. 봐봐요, 얘가 착하지 않았으면. 아,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끌어내렸을 거예요, 얘를. 야, 니가 말하라. 진짜 착한 건 바보 아니야. 잘해줘. 잘해준다. 나 너한테 잘해주잖아. 그럼 넌 마음이 있는 거야? 잘해준다. 아, 네. 밥 먹을 사람. 밥 줘. 먹겠습니까? 어떻게 먹어요? 역시 공립밥. 저기요. 아, 누룽지 있다, 누룽지. 저? 누룽지로 드릴게요. 초대받고. 이모님, 저희 밥 좀 시킬게요. 누룽지도 되나요? 아,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저 왜 연애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격이 뭐가 났잖아. 저를 어떻게 하려고요? 그 왜 물어봤어? 공깃밥 하나랑 아니야? 네. 나 누룽지. 누룽지. 공깃밥 하나랑 누룽지 하나 뒤에 없다. 예? 사람은 그냥 뒤에 없죠. 야, 대한민국 남자들도 운주 죽지. 키 크지, 몸매 좋지, 예쁘지. 약간, 형, 약간 멍청하지. 멍청한 게 좀 하나죠. 약간, 좋아해요. 어, 남자들은 또 가르쳐주는 맛이 있다고. 네. 남자들은 다 꼰대의 맛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사람 좋아해요. 아, 그래. 그럼 웬만한 사람 다 좋아한다는 거잖아. 너보다 멍청하면 병 아니야? 근데 진짜 저보다 멍청한 사람은 진짜 어우, 너보다 멍청하면 그거는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아, 살면서 본 적 있어? 남자 중에 너보다 멍청한 남자? 많지. 내가 막 가르쳐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제가 어린 남자 안 좋아. 아, 너 뭐 저랑 동갑이네. 너 미치아 가동 밑으로 만났니 혹시? 애들? 한글도 못 되는데? 아, 왜 놓여봐 방송 중에. 멘트를 주고받거나 하던가. 예쁘네요. 멍청하다고. 아, 아니 고현정 선생님이라고. 고현정 선생님. 약간 쿤이가 지금 막 그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마음에 드는 애한테 계속 장난치잖아. 아, 형님이 이거 자꾸 그럴 거 약간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남생이라고 일부러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계속 티격태격 하고 있는 게 약간 일도 없어. 일도 없어. 아니야? 저는 또 아니 말고 괜찮아. 일요일 9시 감성. 아, 근데 네. 지금 백권 일요일 아니더라고 형님. 토요일이야. 토요일이야.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토요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됐지. 근데 나 그건 좀 그렇다. 최근에 유튜브 콘텐츠에 김구라 선배가 하는 거 있어요. 아, 나 개콘 찾아가가지고 녹화하고 있는 개그맨들인데 개콘이 왜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해 이러면 또 선배니까 김대희 선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아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좋은데 뭔가 녹화하는 현장에서 녹화하는 날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치, 엄청 으쌰으쌰. 아, 근데 약간 초치는 느낌이어서 난 방송 못 봤는데 짤을 아, 태그해줘가지고 백폰이 망한 이유 이런 거죠. 너네 왜 재미없다고 생각하니?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걸 짤을 그리고 봤어. 아 근데 그게 약간 아 좀 아 금요일로 옮겼어? 아, 금요일은 아닐 거야. 금요일로 옮겼대요. 금요일 8시 반으로. 또? 네. 진짜? 내가 봤을 때 개그야가 망하기 전 아니 망하 폐지되기 전 이거였거든. 다 원래 모든 프로그램의 수준이지. 시간대 없고 옮기다가 이제 명분 줬다 명분 줬다 내가 한 번은 금요일 날 8시 반 그러네. 이거의 마지막이 언젠지 알아? 일요일 날 4시. 어, 내가 이걸 몰랐다. 그때는 설마 안 하겠죠. 일요일 날 4시 편성을 받은 거야 우리가. 아니 누가 일요일 날 술 처먹고 다음날 개그를 보냐고. 인기가 아니 뭐야 인기가요나 도전천국 틀어놓지. 아 도전천국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마치 딱 문제자마자 도전천국. 이거는 그냥 니네 폐지라는 거야. 야 금요일로 간 걸 내가 진짜 몰랐다니. 그거는 원래 내가 사실 버릇처럼 하는 게 월요일 아침 10시가 지나면 시청률이 나와. 그걸 내가 진짜 몇 10년을 넘게 해왔던 거니까 지금도 시청률이 얼마나 왔나 이러고 봤었었거든. 그걸 내가 토요일로 넘어갔을 때까지 봤는데 최근에 내가 정신이 없었던 거지. 코로나만 검색했던 거지. 확진자 수만. 맞아 맞아. 아 근데 금요일로 오는 건 너무 충격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 개콘 없어져도 개그맨들은 안 죽어요? 아 이게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개그맨들은 사실 안 죽는 게 아니라 못 죽어요.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요. 먹고 죽을래야. 왜냐면 원래 힘들고 어려웠던 길을 걷던 애들이에요. 어떤 고난을 두더라도 어떻게든 치고 나갈 애들이고 사실 너무 두려운 건 개그맨이랑 카테고리가 없어질까봐 너무 통빈이 형하고 나는 맨날 그게 걱정인데 근데 개그 유튜버
개그를 하는 유튜버 이렇게 사람 웃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개그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은 우리 보물섬이나 WB 막 있잖아 조재현 이런 분들이 나중에 자기네 이름 걸고 극장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유튜브에서 보시던 여러분 컨텐츠를 라이브로 공연한다. 근데 확실히 공연의 묘미는 아 그렇죠. 이게 달라. 이게 영화랑 뮤지컬이랑 다르잖아. 어 완전 달라. 네. 노래를 그냥 매체로 듣는 거랑 진짜 라이브로 그렇죠. 듣는 거랑 완벽하게 다르죠. 그렇죠. 나올 콘서트에서 들어야 되는 이유 이런 것처럼. 그럼. 그 형 같은 것도 그래요. 춤 같은 거. 형님 그 착한 녀석들 그 웃음소리 있잖아요. 실제로 들으면 여러분들 진짜 코미디 세상만사의 퀄리티만 나와도 대박. 와 코미디 세상만사 아시네 형님. 옛날 서세원 형님이 김미영 형님은 맞으신 거야? 그러시죠 저희 방송 그냥 생각나서 얘기 뱉으신 거 아니야? 저희 연세가 방...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 나이 많아요. 아 근데 아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앞으로 하신 거 알아? 코미디 세상만사 옛날에 쇼 행운 열차 시작할 때 쇼 행운 열차? 그래서 로또 복권, 뭔 복권이지? 행운 복권 막 당첨 그 하면서 했던 것도 있어. 쇼행은 사실 개콘할 때도 좀 했었어. 선배님들을 위해서. 한 그런 건 안 하지 말래 전에. 가족오락관 벌칙과. 했지. 가족오락관 너 진짜 재밌다. 한 자리 정도 보면? 아니, 가서 게임만. 와 이 프로그램 왜 잘 되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한 내내 즐거워. 방송하는 내내. 지금 없어졌네. 없어. 너가 해. 어 진짜 재밌어. 그 게임 그대로 다 그대로 해도 재밌어. 맞아. 그 거기서 다 나온 거잖아 옛날에. 어. 뭐 뭐로 말해요 이런 거. 어. 너무 재밌어. 방방의 목소리. 사실 우리한테 예능 진짜 저기 나가면 진짜 스타 된 거다라는 방송이잖아. 그럴까? 어. 우리 어렸을 적에는 아 저기 나가면 진짜 스타들만 나가는 것인데 이런 것이잖아. 그런 막 기대감도 있었지만 막상 보니까 너무 재밌어. 저는 약간 개그맨 되고 나서는 라디오 스타. 무한도전도 무한도전. 아 근데 무도는 지금도 다시 보기 뭐거든요? 아 무도는 아, 근데 다시 무도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1박 2일 강호선님 1박 2일 레전드 때 것들은 예능은 다 재밌고 개콘도 레전드 때 것들은 재밌어. 무슨 봐도 재밌어. 이상해. 10년 전 코미디인데 지금 봐도 재밌어. 그러니까 레전드들 그런 거 그때는 막 다 재밌어. 뭐 어떤 예능이든 쟁반 노래방 이런 거 다 지금 봐도 재밌어요. 맞아요. 지금 다 봐봐 재밌어. 그리고 지금은 할 수 없는 개그들이 있어요. 오히려 옛날에는 했는데 맞아. 뭐 예를 들면 어, 강화돼가지고 지금은 약간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와 예전에 그랬잖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코미디아이다 진짜 힘든 나라라고. 이웃 나라 일본 봐봐 여자 때리고 막 뭐 진짜 옛날에 엄청 깔라요. 던져버리고 막 여자 머리 때리고 막 그냥 하잖아. 치마 밑에 보고 변태들 막 근데 그걸 그냥 코미디로 생각하니까 솔직히 AV 이런 것도 일본에서 하는 이유가 왜? 아니 놀란 게 나는 AV 배우들을 일본에서도 약간 격리된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막 일요일 밤 예능 AV 모델들이 나오더라고. 그냥 일반 예능인데 라디오스타 이런 데 나와서 토크 주고받고 그냥 아 일본에서 저게 그렇구나. 문화가 확실히 다르니까. 근데 일본의 그런 배우들을 보면 놀라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그런 펀이 없잖아. 제한이 많이 없으니까 정말 희귀한 것들을 많이 해. 너무 희귀하고 뭐 저런 걸 생각했어? 뭐 이런 개그도 너무 많아. 사실 그 정도까지 열어야 되는데 우리도 근데 좀 맨날 막아놓으니까 자꾸 못 펼쳐나가면 저는 약간 미국이 부러울 때가 아, 부럽다고 하면 좀 그렇고 대통령이 연설 중에 조크 하잖아요. 이게 생활화돼 있죠. 막 높은 양반들이 기업가 사람들이 직장인들 뭐 자기네 사내에서 이런 거 신문 이런 거 할 때 다 조크가 좀 입장화돼 있잖아요. 그치. 근엄한 게 멋있는 게 아니고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도 좀 그런 밑에 있는 게 멋있는 유머의 생활화가 돼 있는 게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님은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조크를 뭐 막나 변이 완전 고르셨으니까 진짜 막나가장까지요 말을 하고 약간 하셨던 것 같아요. 워낙 말을 좀 하죠. 이명박 대통령님도 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내 기억에 막 예, 이거 뭐 뭔가 어 고기 1인분만 더 먹어. 형이 저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 괜찮아요. 안돼 안돼 그만 먹어요. 그럼요. 저는요 하라리 6시에 자는데 차라리 조금씩 자주 먹어. 알겠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뭐가 안 좋은지 얘기해. 뭔 소리야? 저 채팅창 뭐야? 왜 그걸? 폭식을 하다 보면은 폭식 아, 저 한 번 들어가면 위가 늘어나잖아. 아. 그러면 자꾸 그 공복감이 빨리 느껴지는 거야. 위를 작게 만들어야 돼. 형 쯔양 알죠? 쯔양님은 왜 살 안 쪄요? 그건 우리도 맨날 궁금해하는 일이야. 아 그래요? 나 궁금해. 나 또 DNA나 이런 게 있으면 항체를 좀 해가지고. 진짜로. 어. 이 형 있을 거야. 희망이로. 아니, 오히려 살이 빠지더만. 조금만 안 먹어. 쯔양이 그렇게 안 먹더라. 2kg씩 빠져버려 살이. 맞죠, 형들? 그리고 실제로 3kg 고기를 먹으니까 3kg가 찌더만. 안 먹으면 빠지고요? 아니, 그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먹방을 한번 하셨어, 쯔양이. 3kg 고기 먹방. 실제로 3kg가 찌더라. 근데 한. 근데 나 가는 건가? 아니 그 그냥 저 뭘까? 운동 안 하시잖아. 쯔양이 운동 1도 안 해. 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해 안 해. 벤츠는 운동이 엄청 열심히 하고 엠브로님도 살 그냥 먹는 대로 찌는 체질이야. 관리하는데 쯔양이나 옛날 슈기도 사실 좀 관리했어. 너무 많이 못 먹어. 쯔양 방송할 때 한 끼 먹고 일주일 동안 안 먹는데. 1일씩 그걸로 알고 1일 그게 풍선이야. 일주일 동안 안 먹는데. 아니 근데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대.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너 유튜브 먹방해라 먹방해라 했던 거래.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난 진짜 맛이 난 절대 안 내. 형님도 먹을 수 없자 먹은 건가? 아니, 난 많이 못 먹어. 아 맞아. 뭐야 엄청 많이 먹어요. 난 조금씩 자주 먹지. 그런데 시밥님도 엄청 많이. 근데 그분들도 진짜 잘 태어난 거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어, 쯔양님. 아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 북한에서 태어났어 봐. 물을 많이 드셨겠죠. 뭐라고 태어났겠지. 어. 그래도 우리나라 먹을 건 많잖아 이제. 그럼. 너 먹어 더 먹어. 너 스킬 있어. 너 누룽지. 누룽지 나오면 딱 100% 정도가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서 이게 안 느껴져. 너 다이어트 할 때 진짜 고기만 먹어. 남겠네. 열량은 높은데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 이게 포만감이 절대 안 느껴져. 조금씩 자주. 이거 먹고 오면 좀 이따 라면 먹어야 돼. 그리고 너 이제 밥 먹잖아. 네. 내가 불렀을 거야. 오늘 또 보리굴비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었어. 퇴근할 때 퇴근은 운동을 시키려면 먹는 걸 스트레스 주면 안 돼. 아 맞아요. 그럼 나 안 해. 어 먹어. 대신 운동한다. 아 그거는 할 수 있어. 근데 운동하고 나오면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게 많아. 뭔가요? 어. 그리고 아까 살짝 봤는데 미녀분들 되게 많아. 엄청 많아. 대상 진짜.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중에 연예인이 엄청 많았어. 아 그래요? 지나다녔던 사람이 아이즈원 두 명 있어. 에이 뻥치지마 형님. 아이즈원이 어딨어요? 아이즈원 두 명 다녀. 아까 우리가 있는데 있었다, 와이즈원이? 심지어 너 할 때 지나다녔어. 네. 나 절대 거짓말 안 해. 그렇지, 거짓말, 아이. 어, 그래요? 응. 멋진 거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와이즈원이. 아, 아이오아이. 어. 나 오면, 횡단보도에 괜히 딱 서서 딱 픽업해 가. 아 진짜요? 아 소속사에서 이제 운동 시키는구나. 근데 뭐 소개받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워킹으로 들어온 자기네. 아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봐도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이 뭐 거기서 봤다고 뭐 말을 할 거야 솔직히 아는 척 하는 것도 웃기잖아. 어 아니 근데 그분이 못 알아보게 하려고 이러고 갔어. 아 혹시나. 어 왜냐면 자기는 이제 쌩얼이. 예뻐야 되는데 예뻐 보여야지. 운동하고 있는 거지. 저 아이즈원 알아요?
장원영. 장원영. 그다음. 어? 어? 그다음. 유진이. 그다음에. 유진이라는 이름은 웬만한 얼굴도 다 있는 이름. 아니. 그 하루카? 네? 일본인 멤버도 있어. 아까 그냥 같은 사람이 하루카. 아 그래요? 하루카라고 있어요 진짜로? 응. 나 그냥 막 뱉은 건데 진짜 있어요? 응. 사쿠라 바카지시. 그 사람은 귀에 좀 뭐 좀 붙이고 있지 않나요? 그냥 하루카가 아니고 사쿠라래. 그러니까 그 사람. 아 진짜로? 오. 사쿠라가 졸라 옛날 프라이드. 응. 너가 맨날 붙이고 다니는 무릎 안 좋은 애 아니에요? 윤동식 사쿠라 바카지시. 요즘에는 원래 근데 말이 말수가 많이 없구나. 원래 아니 여기서 내가 무슨 그러면 어디 어떡할래? 아 진짜 성장 드라마니까 지금 근데 어떻게 질문하자 얘기를.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할 때 식사하세요. 식사하시면 오늘 운동했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아 지금이야 근데 오늘 운동하고 멘탈이 힘들어. 힘들어? 아 근데 호달가야. 진짜 아까 계단 내려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리가 힘이 박아가지고. 근데 진짜 열심히 하면 여자분들 진짜 한 달 만에 조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느낌까지는 오게 했어요. 열심히 하면. 근데 막 많이 잘 되진 않지. 근데 근육이라는 게 막 순식간에 붙는 건 아니에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제 한 달 정도면 그래도 조금 처진 게 조금 올라간 느낌이 있는데 라는 생각 들게 했었어요. 그냥 엉덩이 근육 자체가 좀 잘 붙어 사실. 다른 근육이 그래서 엉덩이 살 좀 빼면서 조금 근육만 붙여도 좀 엉덩이 라인이 좀 달라 보이는 느낌. 저는 헬스장 가면 운동 많이 하고 해보고 싶은 거. 너. 내 앞에 운동하는 사람이 한 80kg를 낑낑대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나오는 순간 120kg 딱 한 다음에 걔 따라다녀 계속. 아까 보면 렉이 이렇게 앞뒤로 있을 때 나도 한번 했었거든. 외국인이야. 근데 이 사람 선수거든. 키도 커. 몸이 좋아. 근데 난 지고 싶지 않다. 똑같이 딱 시작을 하게 됐어, 진짜. 딱 이거, 스쿼트. 그냥 가볍게 그냥 20 꽂더라고. 그럼 나도 워밍. 좋았어. 땅땅 꽂아. 나도 땅땅 꽂았어. 꽂아. 안 보는 뒷싸움이 있고. 서로 슬쩍 좀, 그냥 대놓고 안 보고 슬쩍 몇 개 꼈나 이렇게 됐잖아. 근데 걔가 140kg 딱딱 껴. 나도 140kg 나도 해. 딱딱. 했어. 그만하더라고. 센 줄 알았는데, 씨. 나 하나 더 꼈어. 그래서 나간 다음에 한 번 더 했지. 그 다음에 허리가 허리가 나갔어.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사실. 남자들은 그런 승부욕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뿌듯함이 있지. 선수를 내가 이겼다. 괜히 그거 있죠 여러분들. 오락실 앞에 있는 펀치 앞에서 나보다 등치 큰 사람이 쳤는데 점수 그 다음에 내가 쳤을 때 그 제끼면은 괜히 여러분 그 남자애들 그 손에 그 기부 싸고 다니는 애들 그 중에 80%가 그거 술 먹고 게임기 쳐가지고 다친 애들이에요. 복서 되게 자기네들이 뭐 운동하다 다쳤다 막 이런 거 하는데 80%는 이런 거 잘못 쳐가지고 저거 뭐야 게임 잘못 쳐가지고 술 먹고 내가 이겼어. 아 누룽지 먹습니다. 예, 방송하면 형님 한 12시간 하거든요. 아, 진짜? 어. 근데 말, 어떤 거, 주 컨텐츠가 뭐예요? 춤춰요? 12시간 동안? 그것도 능력이다, 진짜. 이건 더 힘들 것 같아. 우리가 더 힘든 거 아니야? 우리가 하기에는? 저는 좀 운동했다. 그래요? 지금 방송하니 24시간 할 때. 근데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좋은데, 조금만 하면 진짜 예뻐지는 거. 근데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런 말을 오히려 안 해야 돼 그러면 심각하게 이거 왜냐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안 했대.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 받은 게 없었어. 있었는데 근력이 너무 없다고 너무 많이 들었는데 원래 의사들도 경각심 주려고 좀 세게 말하잖아요. 이번에 나 개병원 의사가 아이
경각심까지만 줘야 되는데 뻥 허풍을 쳤어. 오케이, 뭐라고? 신장이 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 병원 와서 봤더니 좀 안 좋은 건데 그 의사는 신장을 떼셔야 될 수도 있어. 뭐 신장을 떼야 된대 나한테. 너 예? 너무 싫어. 괜찮아요.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살 수는 있어요. 살 수 있지. 신장 이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돌더라고. 약간 불편함 따위는 경각심은 준다고 준 건데 나는 그치, 야, 그게 왜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맞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안 했지. 안 갔어. 그치, 그렇게 안 했으면 이제 삼천병원 안 갔지. 그 의사가 현명한 거.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아 그래요? 약 주세요. 주사 맞고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근데 그 똑같이 듣고 있는데 얘기를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 상태로 하고 하잖아요. 다음 달 정도에 지팡이 짚고 걸어다니는 게 진짜 무릎 진짜 다 나가고 진짜. 경각심 좀 가져봐. 진짜 그리고 지금 지방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정도지 그게 이제 흐르기 시작할 거야. 진짜로. 남자친구만 좋아해. 그냥 조금 늘어나죠? 근데 지금 남자친구 없죠? 그 조금 늘어난 거 있잖아. 다시 뺄 때 가죽으로 다 남아. 지금 빨리 빼놔야 돼. 아, 그치. 좋을 때 빼놔야지. 이 정도. 너 남친 거 왜 없는 줄 알아? 네 몸이 이래서 왜? 엄마 운동하면 아까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언니 나빴어? 부족해 할 생각하지 말고. 저기 내 몸 불쌍해 봤어요. 이 몸 왜 누구 불쌍한 게 없어? 여기 손 들어보라고 했다. 불쌍 없지. 구름이 몸. 운동하면 갑자기 열받네. 정준한 줄. 왜요? 열받네. 그래 이 자국이야. 이거 어떻게 뺀 건데? 그러니까 얘는 안 먹었겠지. 올. 안 먹. 아 열심히 그래도 나. 움직이기는 작년에 얘가 날 본 적 있는 거야. 나 기억이 안 나. 왜냐면 싹대졌어. 어떤 스타일을 못했구나. 근데 그거를 방송을 했던 사람 댄스로 팍 뺀 거야. 그러니까 알죠. 가죽 늘어나고. 거의 저 혼자 그 정도는 아니. 지금 뒤에 딱 핀으로 꽂아놓은 거 그런 느낌. 집에 와서 탁 하면 바로 아니에요. 이제 탄력을요. 형님 만났으면 은은히 얘기하는데 보여드리려고. 내용을 보통 기자분이 통과 있을 때 사진을 모르겠더라고. 그래 고소해 그러면. 아유 보름이가 타격감이 아주 종훈 형이 보여드려. 아 옛날? 누룽지에 먹을 뭐 김치 같은 거. 이거 보고 심각하게 느낀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날씬하다 생각했었거든요. 이 바지는 최군 바지인가? 아니요. 최군이 입던 바지 같은데? 거의 그 정도 느낌인데 이거? 그때도 살을 빼던 때인데 아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도 살을 빼고 있었던 거였는데 너는 맥심 같은 거 찍어보고 싶은 건 없어? 찍고 싶은데 지금도 제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게 왜 엄청 낮아요? 왜 자존감이 낮지? 왜냐면 지금 맥시멈커녕 프리마도 못 찍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지금. 렌즈헬스. 렌즈헬스. 아, 전 지금 뭐 찍을 생각 없죠. 렌즈헬스 찍으면 진짜 뿌듯하다. 형 찍으셨어요? 아, 몇 번 찍었지. 그러니까 나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 얼마? 저번 달 것도 찍었어. 아, 렌즈헬스. 뿌듯해. 아니.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있다. 마른 분들이 근육을 붙여나가는 게 되게 힘든 게 있어요. 이렇게 조금 그래도 좀 있었던 분들이 좀만 말르면 되게 이쁘지거든. 오히려. 왜냐면 말랐던 데도 키워내기가 진짜 힘들어. 못 먹는 걸 억지로 먹어야 돼. 근데 형 원래 마른 분이 많았어요? 나는 근데 사람들이 말랐다고 생각하는데 말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운동을 계속 해왔잖아. 내가 필요할 때는 찌우고 아닐 때는 좀 빼고 이런 식입니다. 내가 역할이 좀 괜찮다 이런 거 좀 쪄도 될 것 같다 그때는 좀 나도 그냥 형 헬스고이하고 이럴 때는 엄청 하고 그렇지 그때 무조건 헬스 하고 수영이는 왜 다시 쓴 거예요? 엄청 뺐었잖아요. 그럼 마인드가 쓰레기라서 그런 거야. 걔는 원래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걔랑 하는 게 싫었어. 아 어차피 얘는 다시 찐다? 희인형이 네, 근육맨 이승윤 희인형이 같이 하재 너가 없으면 얘가 살을 절대 못 뺄 것이다. 내 말은 들을 거다. 아 무서우니까 또 선배니까 나는 그리고 절대 빈틈을 안 주니까 내가 막 먹는 모습 보이거나 이러잖아. 내가 집시팬이 너도 지켜라 이렇게 말이 할 수 있잖아. 종훈아 네가 진짜 같이 해줘야 돼. 해야 돼.
근데 나는 맨 처음에 형한테 얘기했지. 안 된다? 이 새끼 빼놔봐야 또 처먹어요. 아, 그 정도예요? 어, 이 새끼 빼놔봐야 또 처먹고 살찐 놈이에요. 안 돼요. 아, 그게 보이는구나. 어, 멘탈이 쓰레기라서 안 돼요. 아니, 몇 킬로 뺐어? 그냥 개그 프로 하려고 살만 좀 빼려고 하는 거지. 60킬로인가? 70킬로인가? 그래도 60을 뺐어요? 어. 근데 60 빼서 100킬로 된 거야. 60을 뺐는데 다시 100이 쪘다고요? 시작할 때가 168이었다고. 무도비만. 어. 근데? 그냥 그러네. 60킬로 빼나 봐야 돼지는 돼지야. 100킬로? 그치. 그러면 더 빼? 키도 작아. 그쵸. 키도 작고. 와, 그럼 더 빼서 한 80, 90? 그래, 내가 그랬어. 어. 너 진짜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싶으면 지금 여기 끝났잖아. 너 80kg까지 네 혼자 빼고 인증을 해. 개코스터 내에서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그럼 사람들이 너 되게 좋아할 거고 너 운동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고 내가 미진을 봐서 딱 느낀 건데 아, 그분, 유지하고 그분 막 책 쓰고 어, 콘텐츠를 이어갈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고요. 대회도 나갈 거예요. 이런 거야. 대회도 나간다고? 내가 비웃었지 사실. 아. 그래, 너의 그 허언이 나 너무 재밌긴 한데 하여튼 나 너한테 얘기는 했다. 분명히 다음날 110kg 돼서 왔어. 하루 만에 10kg 떠서? 그래. 수영이 너 뭐 많이 먹는 거야? 몰라, 그냥 계속 먹어. 그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술 먹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노는 걸 좋아하니까 배불럭 좋아하더라고. 어, 그럼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배고픈데 계속 처먹지, 안 처먹게 술 먹고 그래. 술 먹고 안주 처먹고 술 먹고 아주 에너지 쓰고 먹고 쓰고 먹고 자기도 또 먹고 이제 술 풀시고 또 처먹고 계속 처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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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먹으면서 들으니까 재밌다. 나는 사실은 수영이는 반대했었어. 다른 애들은 지킬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걔 어떻게 됐어? 창호? 창호는 살 찌는 거였죠. 어, 어깨가 나가갖고 운동을 잘 못하다가 이제 걔는 의지는 있어 항상. 맨날 물어봐. 선배님 어떻게 운동해야 돼요? 아, 지금 살이 좀 또 빠졌습니다. 아, 그럼 운동해야지. 운동하면서 근육을 붙여가면서 가야지. 그냥 뭐 먹는 걸 살 못 찌운다. 걔는 진짜 열심히 하네. 여기 다 먹네. 누룽지가 너무 맛있어. 야, 누룽지 좋아. 누룽지처럼 이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오트밀. 아, 오트밀? 오트밀 아침에 먹으면 진짜 좋아. 누룽지라 생각하고 먹으면 된다니까? 안 들려야지. 형이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피기까지 얼마나 걸리지? 되게 금방이야. 형님도? 철장님도? 저도 뭐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왜냐면 나는 일어나는 그 타이밍에 뭔가 그 패턴이 맞아져 있는 게 화장실을 바로 가. 아, 나도. 그리고 나 바로 아침 봐요. 금벌리. 어, 나도. 아, 그래요? 그럼 담배 그때 피는 거 같아. 그때 피워. 그럼 바로 무는 거네. 근데 우선은 그 약간 몸에 좋은 음료수 하나씩 먹어. 나도. 난 양파즙을 먹어 지금. 아, 양파즙이 아니라 양배추즙. 일어나자마자 담배 피면 뭔가 마른 몸에 담배 들어간 느낌이라 너무 양배추즙이나 아니면 아, 요구르트 한잔 하고. 그런 거죠. 장에 좋은. 남자들은 이렇게 아침을 일어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큰일 보면서. 오르민. 저요? 일어나서 얼마나 걸려? 한 대 필 때. 저는 담배 안 피워요. 그래? 눈 떠서 그냥 침대 계속 누워 있어요. 아, 떴는데 깼는데 누워 있어? 아까 지금 왜 왜 왜? 근데 대부분의 방송하시는 분들이 진짜. 핸드폰 붙잡고 있더라고요. 모니터하고 그림 있고 3시간씩 다녔는데 아 깼는데? 근데 그렇게 요즘 이상한 거 같아. 아, 깼는데 일어나는데 3시간 걸려? 근데 아, 그렇게 아침에 일어났다가 또 1시간 됐다 일어났다가 또 3시간 됐다. 아, 네가 약간 평소에 무기력해 보이는 이유가 있구만. 전 제대로 못 자요. 아, 한 번 잘 때 이렇게 자는 게 아니고 모니터 많이 하죠. 다른 사람 것도 모니터 그, 모니터 하고 있어. 그죠? 이 모니터 시간이 엄청 길더라고. 그럼요. 너 모니터 할 시간 별로 없잖아. 저는 하루에 새 유튜브 10채널 이상을 다 봐. 유튜브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짧게 짧게 볼 수 있는데 방송이 한번 보면 몇 시간 봐야 돼?
아, 그렇게 안 보죠. 그치, 저 같은 사람들은 딱, 딱 선배를 보고, 지금 이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아니구만. 뚝뚝 넘겨보고, 네. 이거 보면 넘기고, 모두 씨가 온 순간 딱. 엑기스로만 딱. 아, 이쯤 되면 주정 부리겠구만. 이쯤 되면 사고 터지겠구만. 그때만 딱 딱 보고. 그래. 우리 나도 그 관련된 개그맨들 유튜브 다 보니까. 얘 조회수가 이만큼 나왔구나. 이런 거에 이런 어그로가 걸리는구나. 이런 거 댓글이 어떻구나. 이런 거 좋아요가 이만큼 있구나. 이 정도만 그냥 보고 나오죠. 그리고 어떤 개그 내용을 쳤을지는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일일이 보지 않아. 그거는 그럼 어떤 내용을 쳤겠지. 많이 벗어나가지 않으니까 80%의 적중률을 보이니까. 사실 우리가 2주만 들어도 아니까. 아, 이런 개그 쳤겠구나. 알고 나오는 건데. 그냥 그 컨텐츠의 그 질만 보는 거지. 이게 좋은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 얼마야? 오르미는 뭐 봐냐, 평소에? 뭐냐고. BJ 방송, 뭐 어떤 방송 위주로? 그 시간대 유튜브를 많이 보고. 아, 그래? 모니터 좋아. 번개 맞은 머리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는 번개 맞은 머리가 아니라, 별과사리 머리 이거, 닥터피쉬야. 아, 닥터피쉬? 형님도 유세윤 형님하고 좀 많이 하셨죠? 그치, 세윤 형하고 했던 코너 세 개가 엄청 내가 좋아하는 코너. 착한 녀석들, 닥터피쉬. 착한 사람만 보여. 아, 착한 사람만 보여. 아. 자네 행동 하나,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임경만 선배랑 하던 거. 아, 판토마인 얘기. 아, 진짜 처음부터 잘 살리셨다. 이거, 세계를. 난 좋아하는 개그 중에 하나고. 약간 개그맨들한테 약간 뭔가. 최초로 시도한 개그들이야, 뭐 이런 개그들, 웃기들의 개그들. 착한 형수는 아예 틀을 닦였잖아, 모든 코너에 나오는. 약간 버라이즈 같았어요, 남의 코너에 끼어들고. 요즘 코빅에서도 할지 못할. 잘 못해, 왜냐면 사실 다른 코너를 망가뜨릴 수 있고. 그래서 잘 못하는 건데, 그때 감독님 자체가 너무나 모험적인, 되게 실험적이고 좋아하시는 감독님이셨기 때문에, 김석규. 김석윤 감독님. 지금 JTBC 국장님. 아, JTBC 국장님. 역대 개그 콘서트 감독님들이. TVN 상무님. 그만큼 뭐, 역량이 좋으신 분들이. 너무 재밌었고, 지금 하면서도 재밌었고. 신기하다. 닥터피쉬는 처음으로 무관중으로 공개했죠. 그러니까 뭐였지, 그게? 한국이가 와서 하는 거. 리허설 때 녹화하신. 사전 녹화. 그럼 이제 녹화 들어가면 이제 구경하는 거 까는 거. 양상국 형님은 골키퍼 무슨 유튜브 채널 하시던 레이싱. 그거를 잘 계속 밀고 나갔으면 잘했는데 딴 데로 빠져가지고. 뭘로 빠졌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골키퍼로만 계속 나갔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축구 전문 채널. 네. 한 개만 파는 게 중요하죠. 너도. 보림이 누나 방송 언제 켜요? 통상 훨씬 많이 받으시지. 어쩔 수 없지. 여기 보시는 분들이 다 남자분이. 파이가 달라, 파이가. 네, 안 넣어. 왜? 너도 좀 이렇게 그, 좀 하고 해. 저도요? 경고를 한 번. 너 있잖아, 너도. 아, 저도 있죠. 있잖아. 저 여유가 있죠. 아, 여유 있잖아. 여유증도 있고. 그거 저랩대요, 달라고 했는데. 아, 진짜. 그치, 충전기 있어. 충전기. 아, 저 거의 다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먹죠. 아니, 아니. 약간 누룽지 이거 중독해. 형님들 여기서 대기 걸어가서 일정 걸으세요? 네? 집까지? 네, 대기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요. 아, 알았어. 원현의 만현님 안녕하세요. 원현 형님은 요즘 아프리카 안 하시나? 한참 하시다 갖고. 원효 형은 뭐 바쁠 거야. 아, 아프리카 근데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이 형 자체가 원래 바쁜데 그 와중에 아프리카 큰 것도 신기했어 사실. 워낙 이것저것 사업도 많이 하시구만. 얼마나 바쁘냐면
사실 이 쇼그맨 팀 하잖아. 쇼그맨 팀이잖아.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유튜브도 하려고 만들어서 지금 한 달째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맨날 회의하고 지금 시간이 딱 할 수 있잖아. 근데 자기 바쁘니까 못 한다고 해서 빼놓고 하고 있어. 그 정도. 쇼그맨인데? 같은 쇼그맨인데, 쇼그맨으로 채널을 파는데, 너네 형 바빠갖고 완전 빼고 간다. 자기가 자기 빼줬으면 좋겠다고. 자기 바빠서 못할 것 같아. 그 정도. 박성호 형님, 정광균, 김재욱, 김원효. 광균 씨는 작가 능력 완전 뛰어나잖아. 뭐 사실 다 뛰어나, 그 팀은. 그 누구 한 명이 작가 능력이 다 특출나게 뛰어나요는 없어. 다 잘해. 다 오랫동안 개그했던 사람들이고, 아마추어 때부터 잘해왔던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이 뭘 계속 다 맡고 있어요는 없어. 뭐 아이디어도 이 사람 다 내는 게 아니라 다 하시네. 쇼그맨. 쇼그맨에서 형만 결혼 안 했다. 맞아. 그쵸. 생각해보니까 다 했다, 결혼. 다 결혼했고, 다 애기가 둘이야. 와, 1인, 1인당? 원효 형만. 원효 형, 원효 형 뭐 조만간. 와, 맞네. 형,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막, 녹화 끝나고 다. 근데 뭔지 아냐? 이거 진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한 사람들이, 날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 이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마라고. 그 행복한 모습을 안 보여줘. 자기네들은 해놓고. 행복한 모습을 안 보여줘. 형이 부럽대요, 막. 야, 놀 수 있을 때 놀아. 계속 그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맨날 요즘에. 아니, 나를 결혼을 시키고 싶으면, 나와서 이렇게 좀 짜증내지 말라고. 뭐, 애 보느라 힘들다, 뭐, 잠을 몇 시간 못 잤다, 지금 뭐, 엄마가 전화 왔다 가야 된다, 막. 너무 행복하지 않은 얘기만 많이 하니까, 결혼하고 싶은 말이 더 안 들어. 오히려. 그래도, 하고 해하는 게 낫다고, 형들이. 그런 얘기도 안 해. 그 네 명을 보면 있잖아. 나 결혼 안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저는 여자 때문은 모르겠는데, 애 때문은 좀 있는 것 같아. 그치. 여기 형님들 좀 얘기 좀 해줘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얘기 좀 해줘보세요. 자, 여러분들. 결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결혼은 지옥문이라고 해놓고 막상 지들은 다 한다.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하지 말라는 사람. 하이! 자유가 없어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닐까요? 어? 하지. 하지 말고 후회하지 마더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고 우리 보름 씨가 궁금하대요. 자유가 없어. 근데 왜 결혼하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다 누구 결혼하면 참 이해가 안 돼. 어? 자유가 왜 없어지냐면 책임감에 의해서 없어져요. 내가 이 와이프를 책임져야 돼.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 책임져야 되니까. 원래 남자들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딱 대놓고 얘기할게. 개그맨이 인기가 없는 개그맨이어도 시전에 자존심이 제일 행사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 이건데 결혼하는 순간 이 자존심은 없어져요. 그전까지라도 해야지. 먼저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주세요. 맞아, 그런 거 있더라. 나를 없애. 나는 없고 내 자식과 내 마누라만 있는 거야. 내 그 모습 다 지켜봤어. 너무 슬프다 근데. 남자가 그 결혼을 생각하고 애가 생기는 순간 다 버리는 거야. 이게 약간 자존심이란 없어.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뭐 좀 덜 먹고 내가 안 먹고 안 사면 되는데 이게 그걸 떠나서 내 새끼 내 마누라 남자들 기저귀값 벌어야지. 맞아, 남자들은 그게 있더라. 나 돈 진짜 많이 벌어야겠다. 왜? 내 남편 기다려. 그럼 저랑 결혼해요. 왜? 나 돈 많이 벌면 내 남편 저렇게 안 합니다. 그럼 너무 진짜 1등 신부감이네요. 야, 너 그러면 돈 많이 벌었어. 남편 기다려주는 거 좋아. 근데 남편이 너보다 돈을 못 벌어. 괜찮아? 아니 그러면 이런 생각 안 들잖아. 그렇죠. 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 있지. 사실. 오빠 나가서 그러고 다니지 마.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생각 들은 남편은 지금. 근데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아빠의 마음이. 방금 전에 슬펐는데요? 왜 종훈이 형이 고백해서? 아니 결혼 그냥 준다는 그런 남편들의 그런. 아무래도 내가 고백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맞는 것 같아. 아빠들도 그런. 맞아. 아버지가 위대한 이유가 그거잖아. 아빠들도 그런. 직장에서 맨날 까이고 밑에서 치고 막 박봉해 막 그러는데 자기 뭐 취미가 어딨어 아빠들. 근데 다 그 아빠의 크레 탔어. 와,
나만 많이 먹었나? 어, 근데 형님도 진짜 많이 먹었어. 어, 누룽지는 마약이네. 근데 운동하고 나서는 진짜 어? 많이 먹어 그냥. 더 들어가려고. 이게 왜냐면 이게 근육을 만들어야 돼 했는데 다 날려버리는 거야. 아. 먹는 게야. 오야야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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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희 집에 지고 있거든요. 아니 내가 그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 그래서 제갈 물면 돼. 제갈. 제갈이요? 어, 수건 같은 거 입에다 물고. 아니 진짜 그런 거 해. 아 진짜로? 어 수건에 입고 물고 이런 거 해. 진짜로. 그리고 여자분들도 약간 야한 이렇게 소리 내시는 분 진짜 어, 있어. 약간 고양이 소리 내시는 분들 어,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한다니까? 무슨 소리야? 아니 소리를 힘드니까 이렇게 응. 이렇게 소리 낸다니까. 계산했어요. 응. 해? 아, 해놨어. 네. 아, 예, 예. 아유 잘 먹었습니다. 불도 아. 빼주시고 얘 살 좀 빼주세요. 아유 너무 맛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저 예전에는 약간 자도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약간 얄쌍한 근육 있잖아요. 그런 근육이 좀 멋있었는데 시대가 바뀌었잖아. 저는 이제 큰 근육, 약간 사모아인. 야, 나 사모아인 요즘 너무 멋있어. 그 하카라고. 응. 뭐라 하는 거야? 어, 있어. 근데 걔네가 장례식장에서 이런 걸 해.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아, 진짜요? 어, 의식으로? 의식으로 정장 딱 다 입고. 맞아, 맞아. 완전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하거든? 너무 멋있고, 얼마 전에 본 영상 중에 교장 선생님인가? 뭐 하여튼 선생님이 한 명이. 사모아인이? 어, 사모아인, 그니까 선생님이 암에 걸린 거야. 힘내라고 전교생이 다 맞춰서 뉴질랜드 하이트 뉴질랜드? 어 근데 너무 감동적인 거지. 왜냐면 진지해. 완전 이 모습이 다 날아가게 하려는 진짜 뭐 진지한 거 데뷔니까 너무 멋있어. 약간 드웨인 존슨도 그 사모아인이고 그게 있죠. 자 그러면 저희 나갈까요? 아유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어. 아니 무슨 형님 오늘 덕분에 진짜 잘 먹었어요. 이게 그래도 나름 좀 또 움직이고 먹으니까 아 더 맛있네. 죄책감도 덜하잖아. 아니 원래 죄책감은 없어요. 어 그러니까. 네. 농림 농산업 살리는 거니까. 종훈 쌤이라고 불러야겠다. 종훈 쌤. 네. 계산했죠 시장님? 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슬기 씨가 나한테 쌤이라고 부르는 거. 배슬기 누나? 어, 오빠랑 하고 잘 안 하고 쌤이라고 부른다니까. 그게 좋지. 약간 존중하는 의미로. 그러면 보름빈 방송 오늘 해 안 해? 해요. 오늘도 해? 뭔가 일단 아, 가서. 야 너 후덜거리는 거 아니냐 오늘 댄스 같은 거 할 때? 근데 오늘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알은 100일 건데 알 어, 100인 거면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알 100일 일단 건데 가서 그냥 일단 누워보고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야,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으로는 예, 또 내일 밤에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고 보름이 집에 와서 방송 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봐주고 우리 종훈 형님은 또 저희가 또 간간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